대한민국 현대사에서 박정희의 존재는 1961년 5.16 군사정변에서부터 1979년 12.6에 이르기까지 무려 18년 동안 이어졌던 통치기간을 비롯해 12.6 직후 12.12 군사반란과 5.17 내란 등으로 본 모습을 드러냈던 전두환 노태우로 대표되는 신군부의 등장과 그의 정치적 라이벌로 각자 세력화하기 시작하여 끝끝내 대한민국 대통령에 선출되었던 김영삼과 김대중, 그리고 그의 딸로서 정치적 유산을 물려받아 대한민국 최초로 당선된 여성 대통령이자 탄핵으로 임기를 다 채우지 못했던 박근혜에 이르기까지 그 어떤 인물들보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박정희 패러다임이라고 할 정도로 그가 우리 현대사에 끼친 막대한 영향에 대해서 보다 입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저희 커넥팅링크에서는 박정희 패러다임을 상징하는 키워드 3개를 뽑아 총 3부에 걸쳐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인 박정희가 1961년 5.16 군사정변을 일으켜 대통령 윤보선 국무총리 장면의 민주당 정권에게서 권력을 찬탈한 이후부터 1979년 12.6으로 생을 마감할 때까지 무려 18년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기간을 통치하는 동안 대선과 총선, 개헌 등 중요한 국면마다 또는 정권이 위기에 몰릴 때마다 매번 수없이 악용했던 빨갱이 몰이와 비인간적인 고문을 동반한 불법 수사를 자신의 권력을 유지 및 강화하고 정권을 연장하기 위한 공식이자 치트키처럼 남용했던 박정희 정권의 압제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적지 않은 국민들이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하거나 박정희 정권의 공의 과보다 크다고 하는 이유로는 단연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박정희 체제 18년 동안 보릿고개로 상징되는 근원적인 빈곤을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해외 다른 국가나 단체들로부터 원조를 받아야만 살 수 있었던 원조 대상국에서 한 해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하는 수출 지향국으로 거듭나면서 전 세계 국가들이 한강의 기적이라며 극찬하는 눈부신 경제 발전의 토대를 마련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번 제4공화국 열전 박정희 편에서 두 번째로 다룰 키워드는 부국으로 선정하고 박정희 대통령과 박정희 정권이 당시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위해 힘썼던 공적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정권을 찬탈한 박정희는 당시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법 입법 행정 3권을 장악한 국가재건최고회의를 통해 법제, 사법, 내무, 외무, 국방, 재정, 경제, 교통, 채신, 문교사회 운영기획 등 7개 분과위원회에서 기본정책들을 수립하고 국회를 대신하여 국정감사 예산심의를 실시하며 채 3년이 안 되는 박정희 군정기간 동안 헌법을 포함하여 총 1593건의 의안을 처리하는 등 그야말로 당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정희 군정은 자신들의 쿠데타를 정당화하고 민심을 얻기 위해 혁명재판이라는 이름으로 삼성 이병철로 대표되는 당시 기업가들 10여 명을 부정축제자로 몰며 재산까지 몰수한다면서 길들이기 시작했고 집권한 지 채 1년도 안 되어서 우리나라 전국토를 뒤엎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 추진하면서 당시 화교들을 비롯해 지하경제에 숨겨져 있던 자금들까지 확인 확보하기 위해 미국도 모르게 화폐 개혁까지 단행하는 등 그야말로 군사작전하듯이 각종 경제 관련 정책들을 막무가내식으로 추진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경제에는 문외한이었던 박정희를 비롯한 군인들이 군사작전하듯 몰아붙였던 각종 경제 관련 정책들이 성공할 리 만무했고 그나마 큰 의지가 되었던 미국마저 무상원조에서 유상차관으로 정책 기조를 변경한 상황에서 1961년 2억 달러에 이르렀던 외환보유고도 1963년에는 1억 달러로 불과 2년도 안 되어서 절반으로 줄어버리는 등 그야말로 곡간까지 바닥나자 당시 제5대 대선과 제6대 총선을 통해 셀프 민정이양에 성공한 박정희 대통령과 초대 중앙정보부장 김종필로 대표되는 정권 수뇌부 인사들은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비롯한 경제부흥 정책들의 재원 확보를 위해 미국, 일본, 서독 등 백방으로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10년 넘게 원조해줬던 미국마저 고개를 저을 정도로 경제 기반이 빈약했고 그랬던 우리나라 박정희 정권이 해외에서 차관을 들여오기 위해서는 당시 서독 국민들은 위험하다고 꺼려했던 막장까지 들어갔어야 하는 광부나 위생적으로나 보건적으로 힘든 일만 도맡았어야 하는 간호사로 일해야 했던 우리 국민들의 월급을 담보로 더 나아가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인 일제강점기 35년을 대가로 심지어 미국조차 끝끝내 철수해야 했던 베트남 전쟁에서 수많은 우리 젊은이들의 목숨까지 걸어야 했으며 말 그대로 그렇게 당시 우리 국민들의 피와 땀 그리고 민족의 자존심마저 갈아 넣으면서 박정희 정권은 각종 경제 정책들을 추진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확보한 해외 차관들을 바탕으로 1962년부터 1966년까지 5년 동안 이어졌던 제1차 경제개발 계획을 이행하면서 대한민국 중화학공업의 요람이자 우리나라 최초의 특정공업지구인 울산공업단지를 비롯해 모든 산업의 근간이 되는 원활한 전력 공급을 위한 발전 송전 배전 설비들을 전국적으로 구축해 나갔으며 당시 비교적 풍부했던 노동력을 바탕으로 경공업을 발전시키면서 각종 사회간접자본들을 확충해 나갔을 뿐만 아니라 산림법, 사방사업법 등을 제정하여 6.25 한국전쟁으로 민둥산에 가까웠던 전국 산림들을 녹화하는 등 그야말로 대한민국 전국토를 뒤집어엎는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서로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이 새롭게 변모하기 시작할 무렵 박정희 대통령은 국운을 걸고 대한민국호의 방향키를 수출 진흥으로 돌렸고 당시 미국으로 대표되는 서방 민주진영에서의 노골적인 압박 아래에서 이승만 정권에서부터 줄곧 유지해왔던 수입대체 산업화 기조에서 벗어나 높은 관세 속에서 국내 몇몇 산업들을 선택하여 빠르게 성장시킨 후 경쟁력을 갖춘 품목들은 전 세계에 적극적으로 수출하면서 경제를 부흥시키는 보호무역과 자유무역의 장점만을 부각한 수출지향 공업화 전략을 펼쳐 1964년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역사상 최초로 수출 1억 달러를 돌파할 수 있었으며 1965년부터는 1979년 12.6 직전까지 매달 열린 수출진흥확대회의 총 153회 중에서 147번을 직접 주재하면서 각종 수출 목표들을 관련 부처들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을 비롯해 민간 기업들에게까지 할당하는 등 본인이 직접 국빈 방문하여 확인했던 독일 라인강의 기적을 능가할 대한민국 한강의 기적을 진두지휘하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은 1965년 제36대 미국 대통령 린든 존슨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베트남 전쟁 파병에 대한 보상 중 하나로 국가과학기술연구소 설립 지원을 요청했고 당시 해외에서 유학 중인 연구자들에게 자신보다 높은 급여를 지급하며 국내로 불러들여 1966년 대한민국 최초의 국영연구소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키스트의 출범을 시작으로 1970년에는 국방과학연구소 ADD를 설립했으며 1973년에는 연구학원 도시건설기 본계획을 통해 충남 대전의 대규모 국가과학단지인 대덕연구개발특구를 본격적으로 조성하는 등 오늘날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기본 토대들을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무렵 박정희 정권은 수자원 개발 10년 계획을 수립하여 소양강 다목적 댐을 비롯해 10년 동안 9개 댐을 건설하며 전국의 강 유역들을 정비했고 광주, 대구 등 도청 소재지급 도시 8곳에도 산업단지, 공업단지를 조성하여 제지, 비료, 시멘트, PVC, 기계공업, 섬유 등 전국 도시마다 특정 산업들을 특성화시켰으며 대한민국 국토의 대동맥 역할을 하는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면서 전국을 일일생활권으로 엮어나가며 전국토의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박정희 군정 때부터 추진했던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핵심 역할을 한 울산 공업단지는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서는 울산 석유화학단지로 그 규모와 역할을 더욱 확대시켰고 본래 울산에 건설하려고 했던 종합제철소는 포항 영일만 일대에서 박태준과 김학렬 그리고 당시 포항제철 직원들의 헌신으로 또 하나의 기적을 만들어 나가고 있었으며 부산 동래군 장안면 고리에서는 당시 동양 최대 규모인 원자력발전소가 착공되는 등 한 차원 더 높은 산업 기반들이 갖추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울산 석유화학단지, 포항 종합제철소, 고리 원자력발전소 등 1960년대 후반에서 1970년대 초반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산업들이 점차 고도화될 무렵 박정희 정권은 전국을 4대 유역권, 8개 중권, 17개 소권으로 나눠 10년에 걸쳐 개발하는 국토개발 10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1972년부터 1981년까지 추진했고 이와 동시에 서울 외곽지역 수도권을 시작으로 총 8차례에 걸쳐 전국적으로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는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도 지정했으며 지리산을 시작으로 전국의 10여 곳을 국립공원으로 경주를 시작으로 제주도 등지를 관광단지로 선정하는 등 전국 각 지역들의 특징을 살려가면서 고루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군정 시절 초반에는 여러 정책들을 실패하며 위기를 자초하기도 했지만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으로 1964년 수출 1억 달러를 돌파한 후 1965년 수출 진흥을 본격적으로 천명하면서 1967년부터 추진한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더불어 1970년에는 수출 10억 달러를 돌파하는 등 경제적으로는 괄목할 만한 성과들을 거두기 시작한 박정희 대통령에게도 국가 경제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또 다시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이 무렵 제37대 미국 대통령 리처드 닉슨은 헨리 키신저를 필두로 파격적인 외교 정책들을 펼치면서 국제정세를 재편해 나갔고 냉전 국면에서 영원히 적으로 지낼 줄 알았던 공산진영의 중국과는 급격하게 화해 무드를 조성하며 베트남 전쟁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미군들을 철수하기 시작하면서 불과 몇 년 전 김신조를 비롯한 무장공비들이 청와대 바로 뒷문까지 들이닥쳤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했던 박정희 대통령은 미군 철수 등으로 한순간에 위태로워진 국가안보를 효과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골몰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정권의 경제 관련 정책들을 총괄하는 경제기획원을 비롯해 그 누구도 속 시원한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을 때 당시 상공부 관공차관보 오원철은 중화학공업의 집중적인 육성을 통해 국가안보와 직결된 방위산업 발전뿐만 아니라 수출 100억 달러, 1인당 국민소득 1000달러 돌파 등 당시만 해도 꿈같았던 목표들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공업구조 개편론을 박정희 대통령에게 제출했고 이에 박정희 대통령은 오원철을 오국보라 칭하면서 청와대 내에 없던 경제 제2수석 비서관 자리까지 새로 만들어주면서 1973년 1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한강의 기적을 이룩하는 데에 있어 수출진흥 못지않게 중대한 결정이 되었던 중화학공업 육성을 천명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수출 10억불에서 100억불로 한 단계 더 도약하려면 중화학공업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는 오원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경제 제2수석 오원철이 당시 중화학공업 추진위원회와 중화학공업 육성계획을 비롯해 당시 중화학공업 육성에 관련된 정책들을 총괄할 수 있게 힘을 실어주었고 이에 오원철은 박정희 대통령의 막대한 신임에 힘입어 울산 창원 구미대전 등 전국 각지의 산업단지 공업단지 연구단지 조성뿐만 아니라 지방공대의 분야별 전문화와 전국 공업고등학교의 특성화 등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에서부터 전문인력 전문기술 육성까지 그야말로 중화학공업 발전의 선봉장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 무렵 오원철을 필두로 하는 박정희 정권의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들과 더불어 포항 영일만에서는 박태준을 필두로 포항종합제철소라는 기적과 울산 미포만에서는 정주영을 필두로 울산조선소라는 기적이 일어나는 등 당시 우리나라 대한민국 산업은 노동 집약적인 경공업에서 기술 중심적인 중공업으로 본격적인 체질 개선이 이루어졌고 이렇게 축적된 크고 작은 성공의 경험들과 노하우들은 당시 전 세계를 불황으로 몰고 갔던 제1차 석유파동 오일쇼크라는 거대한 경제위기 속에서도 중동 진출의 밑거름이 되어주면서 먼 타국 사막 한복판에서 수많은 기적들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정부 차원의 외교 정책들과 더불어 지급 보증을 비롯한 각종 특혜들로 마련해준 발판에 당시 민간 기업들이 사운을 걸고 뛰어들었던 중동 진출은 1976년 현대건설이 총 9억 4천만 달러에 달하는 사우디아라비아 주베일 산업항 건설 계약을 따낸 것을 기점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바레인, 이라크, 리비아, 알제리,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등 중동 각지에서 진행된 수많은 공사들을 우리나라 기업들이 싹쓸이하다시피 수주하면서 그동안 벌어들였던 외화 규모와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기회이자 수출 활로가 되어주었고 이러한 중동 진출 성공에 힘입어 박정희 정권은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마지막 연도인 1981년에 목표로 삼았던 우리나라 대한민국 수출 100억 불과 1인당 국민소득 1000불 돌파를 무려 4년이나 앞당겨 1977년에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1977년 수출 100억 불과 1인당 국민소득 1000불 돌파는 대한민국 현대사에 있어서도 매우 의미 있는 쾌거로서 1945년 광복 이후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지만 1950년부터 1953년까지 3년 동안 이어졌던 6.25 한국전쟁은 우리 민족에게 너무 많은 상처를 남겼고 이후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당시 국가예산의 상당 부분을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원조로 연명해야 했을 정도로 기생적인 최빈국에서부터 시작하여 군인 박정희가 5.16 군사정변을 일으켰던 1961년까지만 해도 수출 4천만 불, 1인당 국민소득 80달러 수준에 그쳤지만 박정희 통치 16년 만에 수출은 20배 이상 늘어 100억 불, 1인당 국민소득도 10배 이상 늘어 1000불을 돌파한 것으로 이러한 눈부신 경제 발전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빈곤과 배고픔의 상징이었던 보릿고개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고 지금까지도 종전이 아닌 휴전 중인 북한보다도 더 잘 살 수 있게 되었으며 오늘날 전 세계 경제 10위권의 대한민국을 있게끔 한 한강의 기적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18년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수많은 국민들을 빨갱이로 몰고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악랄한 고문들을 자행하며 독재를 이어갔어도 당시 우리 국민들이 겪고 있었던 근원적인 배고픔과 전쟁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시키고 전 세계가 극찬하는 한강의 기적의 토대를 마련했던 박정희 대통령의 공이 과보다 크다고 평가하는 국민들이 적지 않은 것입니다. 1962년 집권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았던 군정 당시 과감하게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 추진한 것을 시작으로 연이은 경제정책 실패와 서방사회의 압박 속에서도 이승만 정권에서부터 유지되었던 수입대체산업화 정책 기조에서 벗어나 우리가 살 길은 수출뿐이라고 수출지향을 천명하면서 수출지향 공업화 전략으로 국가발전 방향을 재설정했던 용기 있는 결정과 울산 공업단지 울산 석유화학단지 구로 가산 부평주안 수출산업단지 소양강 다목적댐 경부고속도로 포항종합제철소 울산조선소 고리 원자력발전소 등 오늘날 전 세계 경제 10위 대한민국을 있게끔 한 핵심 기반시설들을 구축하면서도 산림녹화 화전정리 그린벨트 국립공원 관광단지 등도 함께 추진 선정하면서 국토를 균형 있게 개발했다는 점 그리고 1973년 중화학공업 육성을 통해 국가안보와 직결된 방위산업뿐만 아니라 국가 전반적인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며 당시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게끔 한 결단력과 전 세계를 강타한 석유파동 오일쇼크라는 위기 속에서도 중동 진출을 적극 지원하며 수출 100억 불을 돌파하는 등 박정희 대통령과 박정희 정권의 업적들도 분명히 긍정적으로 평가받아야 하겠지만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대한민국의 눈부신 경제 발전의 진정한 주역은 먼 타국에서 막장까지 들어가 광물을 캐고 위생적으로도 보건적으로도 힘든 일들을 도맡으면서도 월급의 대부분을 국내의 가족들에게 송금했던 파독광부들 파독간호사들과 베트남 전쟁에 참전해
목숨 걸고 군사작전들을 수행했던 월남전 참전용사들,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포항제철소 등 국내뿐만 아니라 중동 사막 한복판에서도 일일이 다 나열할 수도 없을 만큼 많았던 기적의 순간들을 잊게끔 한 수많은 노동자 근로자들과 봉제공장이든 방직공장이든 가발공장이든 어디가 되었든 꿈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온갖 역경들을 참고 인내했던 수많은 전태일들이었고,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는 열악한 상황 속에서 당시 국민들이 흘려야 했던 피와 땀 그리고 눈물을 오늘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